여러분들은 혹시 일산 킨텍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스크로부터 해방되어진 요즘 대외적인 행사가 킨텍스에서 많이 열리고 있죠. 저도 이번에 일산에 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킨텍스 근처에서 가장 리뷰가 좋은 맛집들 위주로 방문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만족한 식당은 솔직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지갑을 열어 얻어진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했던 식당 세 곳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진행시켜.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며칠 동안 일산 출장을 통해 알게 된 킨텍스 근처 맛집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일산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는 일산 칼국수집입니다. 여기는 원래 이쪽에서 오래 살았던 지인이 늘 항상 침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얘기한 곳이라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맞춰서 비가 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비 오는 날 밀가루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꽤 넓은 주차장도 이날 꽉 차 있었고요. 영업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7시 30분까지이고 주말 공휴일은 저녁 7시까지 재료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비 오는 날 조기 마감은 있다고 하네요. 실내는 1, 2층으로 된 대형 식당이라 그런지 엄청 넓은 구조에 입식과 좌식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요. 메뉴는 단일 메뉴로 딱 한 가지 칼국수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집들은 거의 실패 없는 맛집일 확률이 높다는 거 아시죠? 식자재는 거의 다 저처럼 국내산으로 고춧가루만 글로벌하게 되어 있었고요. 오래전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이력이 있었는데 저희 채널엔 처음입니다. 밑반찬은 그냥 김치 단 한 종류고요. 칼국수를 덜어먹을 그릇과 반찬 그릇은 미리 세팅되어져 있었습니다. 김치는 이날 같이 방문한 동생이 도와줘서 기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맛은 약간 겉절이 스타일의 김치인데 양념이 살짝 매콤하지만 약간 맛이 덜 배인 상태라 영동교자의 마늘김치처럼 감칠맛이 확 당기는 김치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은 있었고요. 맛있다. 마늘향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맛있다. 확실히 칼국수는 단일 메뉴라 그런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꽤 푸짐한 양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면은 중면 정도 굵기에 바지락과 닭가슴살로 보이는 토핑이 파와 함께 적당히 올려진 모습이었고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렸을 때 질감도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칼국수의 육수부터 한 입. 과연 맛은 어떤지. 닭의 육향이 살짝 나는 육수는 바지락이 들어가 꽤 시원한 맛을 내주었고요. 국물에 밑간이 잘 되어 있어 뭐 다른 양념은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좀 싱겁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김치와 함께하면 간이 딱 맞을 듯 싶고요.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면발의 매콤한 김치와의 조합은 이곳이 왜 인기 맛집인지 실감나게 해주는 맛이었습니다. 어때? 진짜 맛있어. 보통 이런 거 먹을 때 김치를 먹자라 입가심 하려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강육수가 진짜 맛있다. 칼국수에 들어간 고명도 퍽퍽함에 있는 닭가슴살 부위인데 비법이 따로 있으신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맛있었고요. 닭육수와 바지락의 조화가 속을 확 풀리게 하는 시원함이 있어 전날 술을 마셨다면 해장하기에 딱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면의 양이 적진 않지만 양이 많으신 분들은 공깃밥을 시켜서 말아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칼국수와 닭곰탕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도 함께 말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닥쳐이 병신 새끼야! 야 이렇게 깨끗하게... 진짜... 포장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할 거야? 3인분은 포장이 있고. 나올 때 보니까 미리 포장된 칼국수를 판매하고 있어서 동생은 따로 3인분을 구매했고요. 저희가 먹은 칼국수의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식당에서 먹은 것과 똑같은 맛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칼국수 2인분과 공깃밥 2개 총 2만원이 나왔고요. 어떠셨어요? 일산 사람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칼국수 하나 획득했네. 자, 들어가. 어이 다. 두 번째로 소개해볼 곳은 킨텍스 근처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원마운트라는 종합 쇼핑몰 내에 있는 식당인데요. 킨텍스에서 날씨가 좋을 때는 걸어갈만 하지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차를 이용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지금 일산에 살고 계신 현주민이 강력 추천한 곳으로 집백반이 생각나면 늘 들르는 곳이라 하는데요. 솔직히 워먼트라는 곳을 이번에 처음 방문을 해봤는데 여긴 뭐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식당가부터 여러 브랜드관까지, 심지어 워터파크도 워먼트 내에 있어 가족들끼리 방문하기에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곳에 있는 식당이라면 대부분 뻔한 프랜차이즈나 기성식당 이런 곳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한 채로 일단 방문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상당히 만족을 했던 식당이라 여러분께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요. 여기가 원마운트 내에서도 좀 안쪽에 위치해서 인내심이 얕은 분들은 중간에 다른 식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야. 바로 이곳인데요. 외부는 마치 프랑스의 작은 베이커리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였고 뭔가 경양식집 느낌도 살짝 났는데요. 그 맞은편에 외할머니가 질투할 친할머니 레스토랑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업장으로 외할머니가 본관이고 친할머니는 별관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할머니 두 분이 댕부자. 여튼 이날 같이 일하는 일행과 함께 방문을 해봤는데요. 매일 반찬이 바뀌는 집밥 정식이 9,9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방문한 날이 딱 주말이라 못 먹어봤고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간격이 좁은 편이라 많은 인원들의 수용은 무리가 있을 듯 보였는데 확실히 맛집 인증을 하듯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뭔가 좀 특이했는데 만약 외할머니가 이렇게 레스토랑을 차리셨다면 최소 미대 교수님은 아니셨을까 합니다. 메뉴판인데요. 여기에 시그니처 메뉴는 볶음 종류로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가성비 있게 드시려면 평일 점심을 이용하시는 게 지갑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메뉴가 상당히 많아 선택장애가 있는 저 같은 분들은 메뉴 선택에 조금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육으로 할게요. 요거 빨간 제육. 네네네. 네.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본 세팅도 상당히 깔끔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세련된 요소가 많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모내기 새참 나올 법한 광주리에 기본 밑반찬이 정갈하게 세팅되어 나왔는데요. 밑반찬으로 무채, 도라지 무침, 시금치, 정액에 좋은 고사리, 뭐요? 돌김, 쌈, 상추 등이 나왔고요. 밥은 좆밥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가죽으로 돼 있네. 우선 메인 반찬이 나오기 전까지 밑반찬을 먼저 맛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다른 조미김보다 소금기가 더 쳐져 있어서 더 짭짤하고 자극적인 맛이에요. 아, 그래? 반찬은 어떻게 간을 하셨는지 화학 조미료의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뭔가 건강을 생각해주는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재료 본연의 맛을 양념으로 죽이지 않아 일반적인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보다 좀 더 근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저희 외할머니가 이 정도 솜씨였다면 동네에서 대장금으로 소문이 날 듯 했고요. 같이 간 일행이 맛있다고 한 김은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직접 집에서 재서 구워준 김처럼 고소한 참기름의 맛과 짭조름한 바삭한 식감까지 이거 하나로만 밥 한 공기는 그냥 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김이 직접 구운 것 같은 그런 맛있어. 그게 다 하신 것 같은 그런 차례. 오늘의 주인공인 제육철판구이가 미역국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요. 우선 제육볶음은 불향이 나면서 기분 좋은 맵단이었는데 이 양념이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양념장이 주는 감칠맛이 정육점에서 가끔 제육볶음 팔잖아요. 거기에 양념을 더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 식당에서 산산조각난 제육볶음보다 원육 상태도 좋았고 감칠맛도 월등히 좋았습니다. 진짜 집에서 해준 것 같은데. 솔직히 제육볶음이 거의 고추장 양념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 적당한 매콤함에 적당한 달달함을 가진 특제 양념장은 그야말로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고소하게 잘 지어져 맛있었고요. 어때? 미역국은 고추장 양념으로 약간 텁텁해진 입을 깔끔하게 치유해줘서 다시 입 터지게 만드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주었고요. 메인 음식들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사이드 찬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밥 두 공기는 기본으로 시키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도시락 반찬이었잖아. 맞아. 그때 먹었던 그런 느낌이 조금 나. 저희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고 저희 엄마는 그냥 보통이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 아, 울지 마. 왜 울고 그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제육 철판 정식 2인분에 공깃밥 추가까지 28,800원이 나왔고요. 뭐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감도 있었어. 정말 집밥 같은 집밥을 드시고 싶으실 때 꼭 평일 점심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킨텍스 바로 맞은편에 킨텍스 막고올이란 곳에 있는데요. 바로 곰탕으로 유명한 서동관이란 집입니다.
서울의 유명 곰탕 맛집에 하동관은 많이 가봤지만 일산의 서동관은 머리털나고 처음이었는데요. 영업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3년 전 등재가 되었던 집이고요.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꽤 넓은 공간의 구조였는데 역시 유명 맛집답게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곰탕은 아시다시피 가격대가 좀 있는 음식이긴 한데 점심 한 끼로 때우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했고요. 여긴 현대문명이 자리 잡은 곳으로 입 아프게 말로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태블릿을 통해 사진을 보고 주문을 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날 양곰탕으로 주문을 해봤고요. 같이 간 일행들은 그냥 곰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국밥집의 꽃은 역시 김치죠. 이 작은 항아리에는 보기만 해도 침샘 고이는 김치와 깍두기가 들어있었는데요. 다행히 같이 간 일행이 촬영을 도와줘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 보답으로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냥 고마운 마음만 가졌습니다. 인상 문제였어? 기대했던 김치의 맛은 대비시다. 겁나 쉬웠습니다. 차례! 회전율이 빠른 대형 식당답게 거의 패스트푸드급으로 주문한 양곰탕이 상당히 빠르게 등장을 했고요. 이건 일행이 주문한 곰탕인데 육수는 똑같고 들어간 고기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양곰탕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양곰탕에는 양이 안 들어가고요. 소 양지와 사태로 끓인 맑은 육수가 나주곰탕식이고 여기에 소의 위, 곱창, 고기 부위가 들어간 걸 양곰탕, 뽀얀 국물을 내는 건 뼈가 들어간 사골곰탕인데 여기 곰탕은 투렴된 밥이 들어간 나주식 양곰탕으로 가격만큼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곰탕이 요즘 워낙 잘하는 집들이 많아서 잡냄새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저는 이렇게 파를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거까지 알아야 되니? 그렇다면 이곳 양곰탕의 맛은 과연 어떨지? 약간 간이 됐는데 약간 밑간이 된 국물은 별다른 소금간 없이 들이마시기에 딱 적당한 느낌이었고 보통 양이 꼬릿한 향이 많이 나는 부위인데 상당히 쫄깃한 식감에 아무 향도 안 나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메뉴의 이름도 비슷한 하동관과는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동관에 비해 기름기가 조금 많은 편이라 살짝 느끼할 뻔했지만 그래도 신김치가 느끼한 맛을 잘 잡아줘서 다행히 마상은 입지 않았고요. 뭐 하동관에 비해서 기름기가 많고 느끼한 거지 서동관만 놓고 보자면 제 개인적으로는 킨텍스 근처에서 손가락에 꼽을만 했습니다. 서울에 그 국밥다라는 데 있잖아요. 그게 차, 그렇게 다르진 않아. 아, 말없이 온 거 보였어. 어때? 별로야? 시디에서 나온 거랑 못뜨겨서 나온 사골이 있잖아. 그거 풀어놓고 사리곰탕 라면 있죠. 그거 풀어서 섞어 먹을 것 같은 것도 맛있어. 근데 솔직히 킨텍스 안에서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 킨텍스 근처에서 곰탕을 먹자고 하면 이 집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곰탕 두 개에 양곰탕 한 그릇 총 47,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킨텍스 근처 가볼만한 식당 세 곳을 제 나름대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기만 간 게 아니라 여러 맛집이란 곳들을 다 다녀봤는데 추천드리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는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로또신의 가호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